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교육 학부모의 강주시 지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나현 의원, 신수정 의원, 박미정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나현 의원은 일괄 질문, 신수정 의원과 박미정 의원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모두 질문 후에 보충 질문, 추가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현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 광역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의원입니다. 회의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1년 반,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을 끌어오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시민 공론화 방식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했고 광주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따뜻한 일자리 나누기를 광주형 일자리로 본 기도에 올려 힘찬 출발을 하였고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초저비용 초고효율의 성공대회로 치러냈습니다. 또 광주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을 광주시가 통합하여 채용하는 투명한 인사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늘 한 발 앞서가는 150만 광주 민주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관심 그리고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용섭 시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피나는 노력과 협력도 또한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며 이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반면에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으로 7개의 실국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 캠프 인사, 밀실 인사, 불통 인사 등의 잡음이 있는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본 의원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에 더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초선으로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의 막중한 임무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제 8대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배우고 소통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오늘 시정 질의를 하려 합니다.
저의 질문 중에 혹시 우문이 있더라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후 맥락까지를 잘 살피시어 현답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주 빈곤 문제와 장애인의 자립 그리고 장애인의 미래 비전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질의가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사안별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강주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강주 빈곤 문제입니다. 강주광역시 거주 시민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몇 프로나 될까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강주광역시 수급자 가구 수는 4만 7,039가구이며 수급권자 수는 7만 2,757명으로 강주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현안으로는 125만 5,084가구에 174만 3,69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입니다. 우리 강주가 전국 평균보다 1.6%가 높은 수치일까요? 강주가 타 도시에 비해 유독 수급권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전 시장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집행부도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수급 대상자의 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할지라도 타 지역보다 수급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시정 가치는 혁신, 소통, 청렴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강주 광역시 거주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삶이 더 이상 후퇴되지 않고 또한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시민이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혁신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충남, 경북 등은 조금씩 조금씩 수급권자들의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상식을 깨뜨리는 혁신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노사민정이 하나 되어 강주형 일자리를 완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강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주 글로벌 모터스의 업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020년경에는 인력 채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00명의 직접 고용과 1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주의 빈곤율과 강주형 일자리를 연동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회적 낙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안한 일자리는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강주형 일자리를 통해 직접 고용 1,000명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층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20% 특별전형 이른바 의문할당제의 도입과 1만 개의 간접고용 일자리 중 10% 정도의 일자리가 빈곤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강주시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것을 제안하며 시장님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엔 지원 정책입니다. 2017년 8월 강주시는 거주시설 장애인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통해 강주 광역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가운데 137명의 자립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2019년 9월까지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받는 장애인은 총 43명으로 그중 23명은 자립에 성공하였고 15명은 처음 오매 5명은 우리 집에 입주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공간과 생활의 주도권을 바꾸는 일과 성과를 숫자로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5개년 계획의 3년차를 마무리하는 지금 탈시설 자립을 위한 지원을 43명밖에 하지 못하여 앞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한 자립생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담 인력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때문에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19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집행할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관련 예산이 6억 2,500만 원인데 상반기 집행액이 1억 300만 원으로 16.5%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도 첫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자립센터 간 소통 부재, 둘째, 체험원과 우리 집에 대한 평가 전무, 셋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매뉴얼과 기준이 없는 점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광주시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인권헌장 제8조에는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체조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시민 중 한 명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말할 수 없어 광주시는 어떤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립 관련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10월 1일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으로 광주에 온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 자립팀 지원팀 전무관이 장애인 탈시설 업무 국가시책 대응,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시범사업 수행, 장애인 자립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담당 업무로 맡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과는 대비가 됩니다. 시장님,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한 공무원은 지금 한 명도 장애인복지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생활 전환팀 직원은 팀장부터 팀원까지 모두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용섭 시장님의 공약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의 실현은 센터라는 기구를 하나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광주시가 장애인 자립생활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과 내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전담팀을 두어 장애인복지과를 일괄 4팀 체제로 조직 개편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광주복지재단이 실시한 아동양육시설 장애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에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아동시설 입소아동 501명 중 11.8%는 등록장애아동이며 12.2%는 경계선 장애아동으로 전체 아동의 장애아동 24%가 퇴소 이후 별도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제2차 계획 수립 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아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사업까지도 포함하여 시설이 지역사회의 삶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장애인 자립의 한 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관련 질문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체험원을 운영하고 탈시설한 장애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시설로 들어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수입니다. 또한 각 자립생활센터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차등 지원을 위한 현재의 평가 방식과 내용에 대한 불만은 높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합리적 평가 지표를 마련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동안 돌봄과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시설에서 생활하는 더 많은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시설로 들어가려는 장애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성인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시범 사업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 등록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3,053명이며 등록되지 않는 정신장애인도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개 정신의료기관과 4개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정신장애인만도 39명입니다. 자립생활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12개소로 204명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중에는 거주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희망원 사건을 계기로 최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 실시를 통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사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1년 10월 장애인 활동 지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험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480시간 지원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지난 후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되어 올 최대 120시간만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내용과 시간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거나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 관련 마지막 질문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 제3항의 시장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정원의 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 고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광주 장애인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주광역시에는 주무부서인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1년여 동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강주광역시 장애인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4월 18일 장애인 날 기념식장에서 이용섭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0일자로 강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발행한 강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책자 제목을 보면 안으로만 적시되어 있어 실행 가능성과 강주시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용섭 시장님께 묻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주체이고 동등한 삶이란 비전을 담은 강주장애인정책 4개년 계획이 최초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으로 마련된 것도 아쉽지만 장애인 날에 1,000명의 장애 가족 앞에서 시장님이 직접 발표한 강주광역시 장애인 정책이 아직도 안으로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공식 계획으로 확정 발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된 장애인 정책은 2019년도에 시행할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2019년 계획 대비 이행 정도와 예상 집행을 그리고 장애인 정책 안에 의거해 수립한 2020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부나 정치적 권력기관 등 특권층의 독단이 용납되지 않을 만큼 민주국가가 되었고 국민과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주인인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살펴보았고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계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연 의원의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연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빈곤 문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장애인 미래 비전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중 장애인 미래 비전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와 언제 공식 계획으로 확정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정책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난해 8월부터 장애인 단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우리 시에 건의한 향후 4년간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지난 4월 18일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장애인 정책으로 확정 발표하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를 해당 국에서 검토한 결과 53개 세부 과제 중에는 실행 가능성,
타당성 등 재반 사항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장애인할 행사에서는 큰 틀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주체적이고 동등한 삶이라는 비전만을 우선 공유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5대 분야 53개 세부 과제에 대해서 장애인정책 총괄부서인 복지건강국에서 실행계획을 확정하기에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장애인정책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금년 말까지는 계획을 확정하고 공식적으로 향후 4년간의 장애인 정책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정책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나연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정책 발표 이전에도 장애인 회관 건립,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12개 과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소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드리자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애인 복지를 촘촘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복지건강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건강국장 김일용입니다. 나연 의원님께서 광주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한 건,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여섯 건, 또 장애인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서 두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주 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서 왜 높은지, 또 그에 대한 조사 연구 제안, 또 광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 대책과 사상위 계층의 수급자 전락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시 수급자 수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시 9월 말 현재 수급자 수가 이제 75,77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5.1%가 되고 있고요. 이거 8대 특광역 시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전북 이제 17개 시도에서는 전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됩니다. 국가통계 포털 2018년도에 따르면 우리 시는 이제 8대 특광역 시 중 개인당 1인당 개인소득 8위, 또 1인당 GRDP 7위, 가구 자산액 8위, 또 가구 자산은 낮고 소득액은 낮아서 소득과 함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선정하는 수급자 범위에 이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광주 수급률에 대한 광주 우리 지역의 수급률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인 연구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2017년도에 그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마련하기 위해서 광주복지재단에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석하자 대안으로서 연구과제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 연구과제에서는 광주광역시 빈곤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복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 지역과 광주광역시 빈곤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또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빈곤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수급 빈곤증, 즉 사상위 계층이죠. 이에 대한 생활보장 정책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광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립 대책과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 전락 방지를 위한 혁신 로드맵으로는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 시민이 수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큰 틀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 사업에 439원을 지원하여 현재 2,9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제도에 131억 원을 반영하여 1,807건에 87억 원으로 위기 가정을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 시만의 지원 방안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 강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여 266세대에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수급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노랑오르락 사업을 통해서 401건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빈곤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희망잡 클래스 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활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을 위해 자활생산품 공동 브랜드 사업에 1억 원을 투입하고 소소드림 개발하고 생산품 판매 를 개최하였고 북구 더 드림 체험장터 증축 사업에 3억 원 등을 지원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공공기관 청사를 활용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강조 지원에 그 딜라이 카페 개소 등으로 복귀 일자리 창출을 통해 267명이 탈수급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자활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자활 생산품 판로 확대를 목표로 더 좋은 더 내일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3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활 지원 계획의 혁신 전략으로는 이제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자활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부분 또 사기 진작 또 자활 그 어떤 그 소득 증진 부분에 관련해서 자활 장려금과 자산 형성 자금 지원 분야 그다음에 자활 기업 육성과 자활 생산품 판로 확대 등 탈수급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제안상을 반영하여 가난으로 좌절한 저소득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또 소득 보존 정책을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과 관련한 여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자립생활 전환팀 신설, 두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입주자 전환 문제, 세 번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전환센터 지원평가 개선 방안에 관한 문제, 네 번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시의 입장, 다섯째 만 65세가 되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노인요양서비스 전환에 대한 대책, 여섯째 우리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계획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과 자립생활 전환팀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중장기 계획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 당시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우리 24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24개에서 770명에 대해서 욕구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이 중에서 137명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희망하여 2017년부터 21년까지 탈시설 자립을 목표로 자립생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44명이 자립을 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이제 137명이 전체 목표인데 자립 목표 대비 지금 44명으로 목표 대비 자립 인원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당초에 그 욕구 조사할 때는 시설장들도 또 당사자들도 이제 많이 원하고 했었는데 현재 상태는 막상 이제 자립 그 시설에서 거주시설에 자립이 나오게 되면 근데 거주 시설에 또 그 어떤 지원금의 그런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장애인들도 당초에는 그런 욕구를 표명했지만 막상 이런 현상이 닥치고 있을 때 이제 조금 의지가 약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어떤 실적이 아직 목표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거주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정책 홍보 등을 통해서 자립생활들이 원만 연차별 목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에 지원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관련 예산 6억 2,500만 원 중 19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1억 8,800만 원으로 약 30%의 집행액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간의 소통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지원센터 내에 자립생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생활센터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자립생활주택을 이용한 자립생활주택 이용인 지원 논의 등 주요 안건이 자립생활센터와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센터 소장단 간담회 개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단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자 간 수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인 체험홈과 체험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즉 IL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체험홈 9채하고 우리 집 10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서로 간의 역할은 체험홈을 이제 먼저 이용하다가 자립 준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집을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집 입주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립생활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간에 조금 서로 간에 그 장애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서로 더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시에서 더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생활 지원 매뉴얼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매뉴얼 개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6차례 개발 회의를 진행하여 현재 전남대에서 감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곧 매뉴얼 제작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장애인 탈시설 전담 조직인 자립생활 전환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과에는 전담 담당과 전문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담팀 신설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1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7명이 현재 자립생활 전환 지원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네트워크가 잘 되고 유기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오는 11월에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해서 그동안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탈시설 자립생활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동안에 이제 뭐 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 그냥 24개 시설을 대상해서만 했습니다만은 그런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운영체계 네트워크의 활성화 문제 사업 규모 등 자립생활 전환 사업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입주자의 자립생활 전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생활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거주하는 장기 거주 시설에 대해서 당초 24개 시설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공동생활 가정은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 가정은 이미 현재에도 이제 두 명에서 네 명 이렇게 자립생활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전환 5개년 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자립생활 전환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제2차 연도에 수립할 때는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게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 시설에 관련해 말씀드리면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 시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양육 시설은 12개소로 49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은 매년 50여 명으로 이들이 사회 적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소 시 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2017년 5월 이후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LH와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30호를 지원하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한 자립생활 상담 및 사례관리비 20만 원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소장애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자립지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발달장애인 독립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은 주로 이제 재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5개년 계획은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재가에 있는 그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또 빠져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빠져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임대주택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10채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5채씩 2022년까지 총 35채 발달장애인 55명을 지원할 계획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는 5개년 계획에서는 빠져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체적인 5개년 계획과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발달장애인들도 재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지원계획에 포함시키고 또 그 이후에도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 및 평가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나생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또 권익보호 활동, 또 개인별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개소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9개소의 지원 방식은 4개소는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한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소는 저희들 순수 시비 사업으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2개소, 1개소 이렇게 해서 약간씩의 금액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조금 5개 국비 지원 시설은 4개소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5개소의 시비 지원 5개소에 대해서는 조금 뭐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예산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하는 챌린지 사업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통화할 수 없이 이제 할 수 뭐 자해를 한다든가 또 타해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활동 지원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들만 이렇게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제 이게 챌린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동안에 활동 지원사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160시간 정도를 제공하고 낮 시간 동안에 160시간의 활동 지원을 제공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지 또 가급적이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이제 빠져 우리 전체 5개년 계획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보니까 크게 정신장애인들은 그동안에 정신장애까지 안 가고 정신질환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5개년 계획할 때는 24개 시설에서는 또 이제 정신요양시설은 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인 특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과가 이제 서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체계적으로 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의 옆에 과에 그까지 잘 챙겨지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부분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 65세가 되면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쭉, 월 한 300시간을 받고 있다가 이제 만 65세가 되면은 이게 이제 법에 바뀌어서 이제 장기 요양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장애인들이 특별히 그 장애가 개선된 것도 아닌데 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지금 불합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가 전체 사업으로서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우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바로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 지금 당장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 전체적으로 어떤 분 몇 명 정도가 이런 실태가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일단 그 대안부터 마련하는 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계획에 관해서 우리 시는 이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3.4%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장애인 고용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시는 4.37% 의무 고용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상시 근로자 2,569명 중 장애인 직원이 65명으로 2.53%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시 산하 기관들이 법 및 시의 조례에 명시된 채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장애인 미래 비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정책,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정책 계획안에 따른 그중에 2019년 계획과 현재 이행률, 또 2020년 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계획에 따른 2019년 계획과 이행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체 53개 과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애인 복지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2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인 우리 시의 4개년 계획으로서 이렇게 확정되려면은 이제 부서 간의 협의도 거치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있는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서 계획으로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지난 4월 달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의견 수렴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은 된다, 될 수 있는가 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의견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확정된 계획안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연말까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확정된 계획을 갖겠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목표 대비 얼마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 장애인과 우리 복지건강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예산 집행액은 기추진 중인 12개 사업에 대해서 한 795억 9,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20년 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약간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목표가 어떻게 바뀔지 이제 약간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은 저희 우리 국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해 나가고 다른 국에 뭐 교통국이라든가 문화관광실이라든가 또 주택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는 최대한 그런 53개 과제 안들이 최종 확정 과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산업과장 김세훈입니다. 나연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직접고용 20%, 간접고용 10%를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으로 채용하는 의무할당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빈곤율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와 연동하자는 의원님의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면 대규모 채용이 예상되는 자동차 공장 완공과 양산 시점까지 약 2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채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광주시는 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효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20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도암동, 풍양동, 문화동, 석곡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신수정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83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정 질문의 순서를 첫째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두 번째 광주광역시 행정의 시민과 현장 의회는 있는가, 세 번째 기초자치 활성화 시 차원의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바람직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허익배 교통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3년간 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건수가 14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3배나 급증했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교통사고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매우 부족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새벽 시간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언론사들도 보면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지적사항을 챙겨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언론 보도를 챙겨보셨다라고 하니까 최근 4년간 우리 광주광역시의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16년에 3만 4천 건이었고요. 17년도에 약간 주춤해서 2만 3천 건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3만 4,862건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올해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 이제 3, 4분기 지났는데 2만 8천 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올 연말까지 해서 저는 한 4만 건 정도로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적발된 이 단속이 대부분 이제 민원에 의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화물차 그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그 주민들의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고질적인 민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것은 아니고 뭐 그렇다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또 이 광주광역시하고 자치구는 이 화물차 관련된 업무를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저는 국장님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 관련된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짚고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차고지 관련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물차를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차고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를 한번 좀 현장 방문을 한 세 군데 정도 좀 짚어서 한번 다녀와 봤고 실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 등록 허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처음 가본 곳이 광산구 인방울대로에 있는 차고지였어요. 차고지였는데 시에서 주신 자료에는 이제 5개구 합혀서 이렇게 117대가 등록이 되어 있었었고 2207톤이 되어 있었었는데 여기 차고지는 현재 가보니 실제적으로 19면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위성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진입로가 실제로 좁아서 화물차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진입로가 그 교행을 할 수 있는 뭐 유턴을 하거나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또 여기에는 20톤 이상의 차량이 20톤이면 굉장히 큰 차량이잖아요. 20톤 이상의 차량이 이렇게 한 46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반 화물차는 한 대도 없었고요. 일반 차량 모두 자가용 차량인 거죠. 자가용 차량만 이렇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가용 차량의 주차 이 면적 이것도 화물차 전용 면적이 아닌 거죠. 일반 차량에 대한 그 주차 면적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차고지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국장님 보시기에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제 현재 법에서는 이제 화물 차고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법 내용에서도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인접한 그 도까지를 이제 화물 차고지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화물차는 주로 이제 이것은 낮에 찍은 사진 같은데 이제 밤에 주로 이게 밤 그 주차장에 지정된 차고지에 등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낮에 이제 화물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본인 차량은 놔두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이제 1.5톤이나 뭐 이 정도면 뭐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톤 이상인 차량이 46대예요. 그리고 8톤 차량, 9톤 차량, 10톤 차량은 105대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요. 이 진입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본 이제 차고지입니다. 여기는 광산구 상암길에 소재한 화물차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좀 화물 보면은 위성으로 보이죠. 이거 화물차들이 그나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제 주차면은 26면이었어요. 26면인데 이렇게 보면 26면인데 등록된 시에서 주신 자료에 등록된 차는 92대 정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50% 이상 이적저적해서 들고 날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수가 등록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92대면 그 수치를 훨씬 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고 하는 건지 저는 좀 이렇게 등록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사례가 사실은 저는 이제 찍어서 세군되긴 했었지만 자료상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의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가본 이제 강진군에 있는 차고지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내 인근이면 이제 차고지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까지 가보는데 저는 이제 한 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직접 갔는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멀리 차를 정말 댈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내 차를 거기다 대놓고 다시 운전해서 다시 와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굉장히 넓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두 대가 있고요. 주변에는 물건들로 오히려 야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적이 되어 있었었고 제가 여기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광주시에 있는 화물차 등록된 게 4,267대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에 11.8%나 되는 503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강진이었기 때문에 강진을 한번 가봤었던 거고 여기 굉장히 넓고 태양광 시설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고 뭐 그거에 그 밑에다가 차를 주차하면 되는 거지만 일반 자가용 차량도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차고지일지 이게 그 이용료가 단 뭐 만 원만 잡더라도 이제 500대 하면은 이제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월 500만 원 이게 차고지 주인의 이익만은 좀 챙겨주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의구심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차고지들이 이런 불법 제대로 차고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차고지들이 오히려 저는 그 불법에서 밤샘 주차하는 걸 강요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세 군데 정도를 저랑 함께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보시고 느낀 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제 화물 차고지에 대한 관련 법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차고지를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실제 이제 그 현실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도 지금 진곡산당과 평동 그 공단 인근에 지금 공영차고지가 있고 민간 공영차고지에서 총 네 곳이 있습니다. 근데 좀 먼 거리에 있을 때는 꼭 화물차고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일반 공영차고지 그리고 개인 소유 땅에 일단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차량 등록은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법의 체계인데.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네. 지금 이게 제가 세 군데 예를 들어서 네.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 세 군데를 보고 나서 네. 느끼는 국장님이 느끼는 게 뭐냐 그걸 좀 네, 묻고 지금 있는 거예요. 법과 현실에서 일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현장을 가보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가보셨는지 제가 가본 곳은 이제 일단 그건 제가 다음 질문에서 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다음번에는 화물차 우리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우리 자치구의 그 의무 등록된 차고지에 대한 사후 점검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고지에 대한 현장도 가보고 사후 점검을 했을까?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봤더니 동구, 성구, 남구, 북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고지에 대한 이런 점검이라든지 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광산구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에 2017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해년마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광산구도 보면 이제 2016년 12건 있었고 2017년도에 이제 181건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그 조치가 그냥 현장 지도하거나 아니면 개선 명령 정도에 아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손방망이 좀 수준의 좀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광산구를 이렇게 하기라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은 현장 방문도 가고 여러 가지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고지 현장이랑 가보신다라고 했었는데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동 차고지 등록 관련된 취소 것으로 단 한 건도 없었었고요. 그 부분 국장님 어쩌십니까? 이제 구에서 이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가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허가를 할 시점에 또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공영차고지나 그 개인 소유 땅까지 이제 화물차고지를 등록하는 현실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그 면밀하게 점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와 협의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는 이 관련돼서 같이 하지를 못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화물차 차고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의무 등록하고 허가한 이후에 이렇게 사후 점검이라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고 또 등록을 취소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제가 그렇다면 광주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이 업무는 위임 사무이기는 하나 실은 시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근데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 자치구에다 이음을 줬기 때문에 자치구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뭐 도와줄 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시가 5개구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이 차고지 관련된 현황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 결과를 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려고 했었는데 단 한 건도 없었었죠. 시는 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자꾸 국장님은 합동단속도 하고 하셨다라고 하는데 합동단속은 그걸 저는 지금 차고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은 지금 그 단속, 밤에 야간에 같이 하는 단속을 지금 착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시에서 자치구하고 연 이에 밤늦게까지 야간 단속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시에서 기본적으로 위임해준 사무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저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업무 태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 부분 좀 더 구와 협의해서 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또 이 불법 주차가 자행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장이 맞는지 한번 같이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공영으로 건립한 차고지가 이제 두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진곡하고 평동이 있습니다. 진곡하고 평동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등록된 그 차량은 4,267대인데 지금 두 공영 차고지를 두 개를 다 합하면 668면이에요. 이제 턱없이 부족하긴 하죠. 물론 이걸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채워줄 수는 없긴 하지만 겨우 16.1%만 좀 수용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공용 차량을 차고지를 이용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외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거죠. 외부 차량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쭉 자료를 보다 보니 저는 정말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게 아주 심각하게 보는데 광주시 화물 차량 진곡에 저희 광주시에서 등록한 차량은 4대예요. 4대. 이건 결국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그 화물차 업주들은 이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와서 이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보셨어요? 바로 확인해 봤는데 현재 그 진곡은 그 화물 차고지 등록이 주차 면수 대비 100%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평동 경우는 올해 지금 그것이 개장을 한 경우여서 네네. 현재 등록을 받고 있어서 현재 한 101면 정도 이렇게 등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주차 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평동을 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평동은 지금 공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공고 지금 해서 등록 받기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진행 중인 거고 현재 진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죠? 2014년도였나요? 진곡은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진곡에다가 내가 의무 주차하겠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한 이 등록 수는 5대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은 그 부분이 지금 전체 다 돼 있었다고 저는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4,267대 중에 4대만 여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주신 자료가 지금 잘못된 허위 자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 그 주차면 대비 100% 우선적으로 이제 사실 화물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확인 가능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엑셀로 작업이 다 되어 있어서 보면은 4대밖에 없었거든요. 5개고 다 이렇게 통틀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 거 봐볼까요? 저는 이제 이 화물차 밤샘 주차 불법 행위가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제 사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최근 4년간의 지도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이제 외지 차량이 60에서 70%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된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자치구에다가 좀 전화를 좀 들어봤더니 70, 80%까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지 차량이 60에서 어쨌든 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단속은 우리 시하고 자치구가 정말 밤 안 자고 이렇게 야간에 고생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세입은 그 등록된 타 지자체의 세입으로 잡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일은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관련된 그 과징금은 그 등록된 타 자치구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지? 이거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뭐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서 이것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신 것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고생해서 세입으로 잡고 이 세입
과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들인 거잖아요. 그 돈에서 공영 그 차고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확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를 하셨다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단속은 여기서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이첩해서 해당 관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관한 것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타시도 이첩한 것이 519건,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첩한 게 약 454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주차 단속은 다른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저희에 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 차가 지금 단속에 적발이 되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 이첩을 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제정 취지나 타 시도와 협의를 해보면서 그런 법 개정 건의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저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 바람직한 해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봤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물차 차고지 주차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전용 면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 차고지 등록을 취소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샘 뭐 특별 단속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저희 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치구랑. 그리고 공영 이렇게 차고지를 확충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공영 차고지 또 지금 또 첨단에다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7년도에 이제 완공이 될 건데, 나름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겠지만, 좀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환불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도 그만큼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에 따라서 좀 몇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첫 번째로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화물차 차고지 의무 등록 현안 전수조사를 좀 실시 좀 하십시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있었을 시에 이 차고지 등록을 좀 취소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실까요? 예, 이 부분도 구와 협의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화물차 그 등록을 해야 될 차는 관내 47% 이제 관내 한 53% 전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전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차고지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봤었을 때 좀 합동 뭐 기동반 이런 게 특별 기동반을 이렇게 좀 뭐 구성해가지고 단속을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치구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화물차 의무 등록 차고지 주차 면수를 좀 엄격하게 좀 적용을 하고 이 통합 전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의 차고지에 10대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동구에서도 10대 등록하고 서구에서도 10대 등록하고 하면 5개 구에서 각각 이렇게 50대를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 구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구 것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통합 전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차고지에 대한 이런 등록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그렇게 네, 하실 수 있으시죠?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 주셔서 저희도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과하고 좀 업무 협의를 좀 했습니다. 네네. 근데 스마트 시티과에서 지금 광주 스마트 시티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인데 네. 그 이제 하나의 항목 중에 스마트 파킹 시스템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어서 이거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협업의 문제일 것 같아서 스마트 시티과 업무를 협의해 가면서 이 부분이 정보가 좀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답변 나오실 것 같고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제 전용 화물차 업주들의 그 이용률이 공영 이렇게
차고지에 없다라고 지금 그 자료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영차고지를 의무 등록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대안을 세워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뭐 이것은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더 확충하는 방안 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요. 또 하나에 보면 수요조사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각 인근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 계속해서 이 화물차가 있었을 때는 그 인근 주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지 차량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영 차고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저는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지금 그 등록 현황을 보면 광산구와 북구에 지금 많은 차량들이 등록돼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제 그 진곡이나 평동에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 첨단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화물 운송 관련 업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등록하고 실제로 주차하는 거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불법 주차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제 지역만 같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수요 조사를 해보면은 어디가 등록과 상관없이 불법 주차가 계속 성행하고 있는 장소가 고질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곳이 나오거든요. 왜 그 원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그 인근에 공영차고지를 그럼 확충하는 것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불법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 부분을 자치구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법 개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걸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시든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으신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예, 아유, 제가 준비 시간이 벌써 다 써버려서 두 번째 주제하고 세 번째 주제는 오후 시간에 좀 이렇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모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까지 이끌어오신 이용섭 시장님,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님, 송경종 전략산업국장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기존 시장 경쟁과 토건 개발 과정에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두 손과 두 발로
부지런히 움직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정의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가능케 했던 관행화된 편법과 불법, 탈법에 맞서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구조하는 책임의 정치를 하겠다고 집행부와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역대 시장 중 처음으로 노동 상생의 도시,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 공동체를 표명하셨고 그 실현을 위해 노동협력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에는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세계 노동절 행사에 참석해서 노사 상생도시 광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9월 18일에는 1987년 광주 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25살의 노동자 표정두 열사의 정신 계승 이전식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해단 건립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위한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또다시 광주 의향의 도시의 수장답게 노사의 갈등과 분열로 치닫는 그리고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현실을 돌파하고자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기반인 광주형 일자리로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준비한 기간은 7년입니다. 이는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과 공존의 광주 공동체의 50년 먹거리의 기반이기도 하고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정의롭다는 이름만으로도 잘 살아야 되는 선량한 시민들이 사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선택과 집중, 담대한 결기와 결단이 절실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공동체를 위한 50년의 비전의 핵심인 대중교통의 문제와 노동협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허익배 교통건설국장님, 예. 교통건설국장 허익배입니다. 예. 지난번 질의 때 동료 의원이신 반재신 의원님께서 광주 우리 대중교통의 하나인 시내버스 중공영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가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첨언하는 상황으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면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중공영제는 시민들의 이동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감도는 어떠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실제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로서 도시교통체계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그동안에 쏟아붓는 예산만 5,566억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의 편리함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선할 점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책자는 중공영제 14년 시행 동안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던 민원이 들어온 13년치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979건, 2016년도에는 그렇고요. 2017년도에는 1147건, 2018년도에는 895건, 평균 100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민원 내용의 90% 이상이 버스 무정차, 버스 승차 거부, 이업 난폭 운전, 버스 기사 불친절, 버스 노선, 버스 배차 간격, 버스 도착 시간 시스템의 고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 서비스 차원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2006년도 준공진을 도입했을 때 그런 그 만족도 점수로 한 70점 정도 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시민의 눈높이에는 그렇게 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만족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광주시에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 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는 2018년도에는 종합 점수 90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92.74였습니다. 만족도가 이렇게 매년 낮아지고 있잖아요, 점수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70점대 때 시작해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고 지금 90점대에 이르러서 다소 그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더욱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지표를 좀 보면 버스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평균은 84점입니다. 그런데 친절도 80점, 안전도 76점, 편의성 82점입니다. 친절하고 안전하고 편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평균 점수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에서는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빵빵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하고 있고 운수노동자 아니 인공감수성 교육,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14년 동안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 국장님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빵빵 모니터단에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서비스 평가와 어떤 인센티브 부분을 좀 연계하는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협력 등을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내버스가 운행 되는 동안에 시민들에게 만족하냐라고 하는 핵심적인 주역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일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떠하게 지금 처우가 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난폭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지, 불친절하고 안전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내버스 운전원들에 대한 특광역시의 지금 초우의 통계입니다. 광주광역시 지금 4.5봉 기준에서 22일 근무를 했을 때 자, 뭐 서울, 부산, 대구, 대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사고 포상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학자금 서울과 부산, 대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학자금 지급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뭐 노사 상생기금 적립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통카드 판독기 뭐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광주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버스 운전자 복지 처우에 관련해서 혹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매년 정상 검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임금을 봤을 때 지금 광주하고 지금 대전만 놓고 봤을 때 뭐 임금 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그 임금 협상을 통해서 2년에 거쳐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통해서 이런 부분을 수준을 맞추는 것으로 이미 이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초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규모가 비슷한 그런 대전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뒤치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투입된 시비가 대전하고 광주광역시하고 격차가 큰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투입한 예산 대비 초우가 낮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 근로 조건들 중에 운전원들의 좀 현황을 보면, 자, 전체 운전원 2,452명 중에 비정규직 중형차 운전자가 83명, 803명, 비정규직 중에서도 76%인 610명이 55세 이상의 노동자들입니다. 이제 인간의 생태 인체 주기로 보면 55세 이상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건강권을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버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사고가 나면 장기간 운전을 시키지 않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1년 후 재계약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제 계약제를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803명이 일단 계약직,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촉탁직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형 운전원의 약 80% 정도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노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은 이제 버스 운전을 하다가 정년을 하고, 정년을 61세에서 하는데, 정년 후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65세까지 적극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장된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중형 운전자이기 때문에 대형 운전자를 하기 이전에 그 수습 단계로 해서 한 2년 정도 이런 부분이 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그 검증이 되면 대형 운전자로 대부분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원에 대한 초우는 저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성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상대적인 초우로 인하여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친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짚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중공영제에 투자한 예산 대비 농어촌 버스가 벌어들이는 돈은 3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160번 같은 경우는, 자, 도입이 1986년입니다. 그리고 1160번은 2014년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시장님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자, 2014년에 도입된 1160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혁신도시가 막 자리를 잡으면서 그 관련 기관들이 내려오면서 그때 광주시와 나주시 그 혁신도시 간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노선이 협의가 됐던 것은 지금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던 999번과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경유 노선이 현재 혁신도시에서 송정역 그리고 공항 그리고 다른 노선을 경유하지 않는 실제 그 이용에 관한 부분을 협의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버스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의 그 노선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 대응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시는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 노선을 한번 볼까요? 160번은 영산포 터미널에서 시작해서 문흥지구 버스 종점까지 관통합니다. 광주 시내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황금 노선입니다. 그다음에 999번 영산포 터미널에서 법원 입구를 돌고 조대 앞에까지 돌아서 전대 후문입니다.
혹시 국장님 160번이나 999번 버스 타보셨습니까?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노선을 면밀히 그 검토를 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2014년도에 1160번에 대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송정역과 광주공항이라는 실이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 나머지 농어촌 버스에 대한 부분은 그 전라남도가 지금 광주 직가시 승격되기 이전에 했던 부분이라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런 농어촌 버스가 우리 광주 시내버스 점유율이 22%입니다. 이 시내버스, 이 농어촌 버스들이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동안에 도로를 개보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정류소를 개보수하는 비용, 유지 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런 비용은 별도로 그 운송회사에서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부담 안 하는 거네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농어촌 버스를 타서 광주 시민들이 환승을 하게 되면 얼마를 부담을 하죠? 이것은 양 시도 협의에 의해서 저희도 지금 농어촌 버스를 그 타 시군으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에. 그래서 양 시도에 협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환승을 얼마 부담을 하냐고요. 광주 시민이 50% 할인을 예. 그렇죠. 양 시도가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주 시내에서 간통하는 한급 노선을 거의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어가는 지금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상위법이 바뀌고 법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로 답을 하실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로 많은 법들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지금도 강산이 세 번 변해도 그대로 농어촌 버스 소수에 이렇게 이익금이 들어가는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혈세를 또 그걸 적자를 메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직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중공용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서 밀착돼 있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버스 단말기 교체 사업 하시죠? 예. 네. 그리고 교통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광주시 교통카드 수수료는 2011년 뉴페이먼트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 사업 협약에 따라 선불카드 1.5%, 후불카드 2.2%를 적용했습니다. 2013년에는 신규 단말기 교체 사업에 따라 선불 후불카드 카드 수수료를 모두 2.5%로 인상했습니다. 사업비 해수 시점에서 수수료를 선불 1.2% 후불 1.9%로 인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 6년간 광주시에서는 사업비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이죠. 이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그 부분만 하지 않고 유페이먼트 사업을 할 때 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대중교통 분야 또 다른 분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 안에서 세분되는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사업비가 회수가 돼야 다시 수출을 인하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부분까지 대중교통 분야에서 썼는지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그 수수료 인하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여기 계시는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활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2018년 광주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원금 75억, 이자 3억 원. 매년 1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현재 이런 경우에 이제 선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 교통카드를 예를 들어 만 원짜리를 샀다 그러면 그것이 다 쓰기 전에 이제 예치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다 카드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때 협약 당시에 시와 버스 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버스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시와 버스 조합이 실질적으로 같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나 하고 찾아봤더니 시내버스 중공영제 수익금 공동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통장 관리를 그럼 버스 조합에서 한다는 얘기시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지금 조합이 같이 하는 거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은 그 주인이 누구죠? 시민입니다. 네. 국장님 혹시 시내버스 타보셨어요? 예,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습니까? 출퇴근하신가요? 네. 아니요, 수시로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승객이 누굽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대는 이제 뭐 주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밖의 시간대에는 아무래도 뭐 일반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버스 카드 사용의 그 미사용 선수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 노인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이분들의 미사용금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봤더니 버스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에 2016년에 선수금 이자 8억 5,300만 원을 4개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판,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BIT 신규 설치 등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과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미사용 금액은 실제로 저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인권평화도시 내지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기반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하면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에 대해서 교통복지기금 내지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바우처 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현재 이제 선수금이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무의 개념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선수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다만 선수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중공영제는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자, 우리 시에 교통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업체, 무슨 운수회사 대표이사 들어가시고,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들어가시고, 시민단체 한 사람 들어가고, 자, 버스조합에서 추천한 두 분의 전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스조합에서 추천한 두 분의 직능단체, 공인회계사와 농민사 들어갑니다. 시의회 없습니다. 시민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확대해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현재 이제 버스 정책 심의위원회도 있고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향후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그 다루고 있는 것들이요. 저희가 현금 수익금도 다루고 있죠. 예. 네. 이 현금 수익금은 보니까 매일 이렇게 영수증 처리해서 정산하게 돼 있던데 그거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점차 이제 교통카드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많은 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어떻게 몇 차례 하고 있죠? 1년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조합과 어떤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상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산한다든지 이런 위주로 지금 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가 왔습니다.
3년간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회의력을 보았는데 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단 1회 회의를 통해서 수백억에 이르는 전년도 중공영제 운송 수입과 운송 원가를 참여한 6명 내지 7분이 그것도 40분 회의를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시간이 이게 가능합니까? 회의가 짧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자료를 회의 자료를 미리 배부해서 검토하고 또 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실시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처럼 뭐 좀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 시의회와 시민들의 대표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시내버스의 친절도 안전도 편리성은 저는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 또한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주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내버스 관련해서 월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월남동의 주거 환경은 굉장히 그것은 시간이 좀 남아 20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내버스 관련된 질의 사항들은 오후에 다시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익배 국장님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셨던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또 다른 질문들은 오후에 추가 질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정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넥스트 KCTV 먹방 축제 때문에 도로 통제를 한다고 미세먼지도 없고